투수교체입니다. 마운드에는 홍건희 투수. 선수입니다. 홍건희 초보보겠습니다.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을 마운드에는 홍건희 선수입니다. 홍건희 초보보겠습니다. 마음먹은 대로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. 됐습니다.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뒤로 가는 파울. 지금도 어려운 날카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. 지금 포심인데 약간 빠졌습니다. 잘 맞은 타구인데. 타석의 4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. 카운트 1&1입니다. 상당히 어려운 2볼 1스트라이크입니다. 스코어링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파울. 6구째 들어가면서 풀카운트로 갑니다. 풀카운트가 됩니다. 몰래 참아냅니다. 5회 말 SSG 랜덤 변화구가 효과를 보려면 저 홈플 바깥쪽 공 갖다 댔는데 파울입니다. 약간 짧은 타구인데 초구입니다. 저렇게 스윙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상대 투수의 구가 됩니다. 볼카운트 1&1 타자들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라는 판단 3&1입니다. 굉장히 참아냈어요. 풀카운트 잡아당긴 타구 타자 김민식 선수입니다. 타구입니다. 원볼 투수로서는 다시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. 변화구가 저 정도 투구가 되어 있습니다. 파울 바로 승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 카운트입니다.